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잠깐 복습하고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황사 얘기했었죠. 황사. 네. 자, 황사는 아주 간단하니까 빠르게 복습을 하면은 황사는 결국 중국이나 몽골, 특히나 고비 사막 같은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상승기류를 인해서 모래먼지가 상공으로 올라온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였죠. 네네. 올 때 무슨 바람 타고 온다고요? 전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는데 이 넘어오는 게 특정한 계절에 특히 잘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무슨 계절이요? 봄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가장 잘 발생하는 현상, 그게 바로 황사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들 뇌우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자, 뇌우가 이제 발달해서 소멸까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두 단계 얘기하다가 말았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거 마저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단계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첫 단계는 우리가 이제 적은 단계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적은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여기에서는 상승기류가 작용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단계였고, 이때 비는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네, 아직은 내리지 않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증기구가 열이 계속 공급이 되죠? 네. 그래서 열과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이 물방울들이 여기에 단체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들이 단체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방울들이 서로 어떻게 되더라? 계속 공급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네, 뭉쳐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뭉쳐지면서 물방울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커지면서 물방울들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 물방울이 어떻게 되더라? 결국엔 너무 무거워져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방울들이 무거워져서 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단계가 우리가 이제 성숙 단계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성숙 단계에서 보면은 성숙 단계에서 우리가 구름을 이렇게 반으로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반으로 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가릴 때 우리가 이제 구름이 반은 상승기류의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반으로 갈라서 여기가 이제 열과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됐었고, 여기는 뭉쳐진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떨어지면서 하강기류를 바꾸는 곳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강기류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기류랑 하강기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면서 여기서 하강기류가 그럼 왜 발생하냐? 바로 물이 공기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었죠? 물이 지가 떨어지면서 공기를 같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그래서 여기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고, 이 지역에서 천둥번개가 같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발생하는 단계, 이 단계가 성숙 단계였는데, 자,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자, 여기서 이렇게 비도 내리고 천둥번개도 치는데 이 비의 세기는 약할까요, 강할까요? 그렇죠, 강하죠. 그래서 강한 비가 내리게 돼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나기나 또는 호우 같은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과 수증기가 계속 상승기류로 공급이 되니까 계속 물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만 되면은 뇌우는 계속 비와 천둥번개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단계만 유지가 되면은 가장 강한 때가 바로 이 성숙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뇌우가 가장 강한 때가 딱 이 때예요, 이 때. 자,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비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점점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네. 비가 이제 식히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상승기류가 발생하기가 좀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슬슬 감소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상승기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 내리면서. 그렇죠. 비만 내리면서 이 여기에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구름도 점점 사라져요.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후반부로 가서 이제 다시 구름이 약해지면서 소멸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반기로만 발생을 하고요. 이때 비는 그렇게 강하지 않게 약한 비만 내리면서 점점 소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우리가 소멸 단계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멸하게 될 때가 우리가 이제 소멸 단계가 되고 이때 이제 비가 그치면서 딱 끝나는 단계 여기까지가 뇌우의 3단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하루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속 시간이 그렇게 짧은 이런 현상이 이제 뇌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 동안에 강한 상승기가 발생했다가 비가 한 번에 싹 내리고 이렇게 이제 소멸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게 뇌우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게 뇌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교재에서 61쪽 보면은요 거기에 표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표 좀 한번 보실래요? 표 거기에 보면은 강한 뇌우가 있고 약한 뇌우를 제가 비교해 놓은 표인데 그거 뭐 시험에 출제가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뇌우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거부터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약한 건데. 자, 약한 뇌우 같은 경우에는 수평 규모가 몇 킬로 정도 된대요, 지금? 10킬로. 자, 10킬로면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요? 그렇게 크면 아니네요, 그죠? 집까지. 네. 그쵸? 우리 집까지 정도? 네. 여러분들 자동차로 가면은 자동차로 뭐 시내권에 달린다고 해도 한 20분 정도 걸리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도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도 않죠, 구름이?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작으니까 지속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만들어지고 끝나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왜 요새 특히나 좀 학교에 잠깐 비 내리고 끝나는 거 있죠, 왜? 그 정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갑자기 소나기가 잠깐 내리는 게 작은 뇌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큰 경우 볼까요? 큰 경우는 뇌우가 강한데 얘는 크기가 수십 킬로미터까지도 커지고 지속시간도 수시간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은 국지성 호우, 강풍, 우박, 홍수, 토네이도 등을 동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큰 뇌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악기상들을 발생시키는 기반이 돼요, 이 뇌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집중호우 보이시죠? 집중호우, 여기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집중호우거든요? 이 집중호우가 이 뇌우에서 발생하니까 얘가 바로 기반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강풍, 강풍이 뭐예요? 바람 세게 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박,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얼음 덩어리가 되게 떨어지는 현상 나중에 자세히 좀 볼 거지만 우박, 그 다음에 홍수 뭐 다들 아실 테고 토네이도 뭐예요? 토네이도 태풍의 대단히 보안 태풍의 하등의 보안 태풍보다 작으니까 토네이도가 이 뇌우에서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지는 게 토네이도거든요. 이 토네이도 같은 것도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사실 뇌우라고 하는 거는요 대부분의 악기상의 기반이 되는 거대한 구름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뇌우는 이런 다른 현상들을 좀 같이 가져온다는 것 요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요 강한 비가 내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국지성 호우 또는 집중호우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나라마다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국지성 호우 또는 집중호우를 시간당 30mm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 나라마다 달라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만큼 이상의 비가 오면 집중호우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딱 집중호우 예보를 하죠.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풍 같은 것도 우리나라 정해놨어요, 강풍. 강풍은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해서 저기 62쪽 보시면 되는데, 강풍은 우리나라는 14m/s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초당 14m 이상의 바람이 불면 강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뇌우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강한 뇌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강풍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풍 얘기했을 때 태풍은 중심부근 풍속이 17m/s 이상인 바람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태풍은 오기만 하면 기본이 강풍인 거예요. 그죠? 이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이거 집중호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러면 집중호우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입을까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 왜 홍수가 날까? 우리나라에서. 역류. 한국이 보다 시멘트로 더. 시멘트로 더 커져. 하수구가 적어져. 하수가 작아서. 역류에서. 네. 지금 여러분들 얘기한 게 거의 다 맞아요. 그죠? 보통, 그러니까 물이 쫙 잘 흘러가기만 하면은 사실은 물이 잠길 일이 없잖아요. 동네가. 그죠? 근데 물이 안 흐르고 자꾸 고이니까. 그죠? 고이고. 또 배수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많이 안 당하려면. 배수를 잘 하고. 그렇죠. 배수를 잘 하고. 또는 물을 잘 막아둘 만한 공간을 만들어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수시설을 잘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배수시설을 장마철이나 또는 집중호우가 잘 올 기간쯤이 되면 한 번씩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수구가 역류하지 않도록 다 점검을 해요. 그리고 또 하천 같은 데도 물의 흐름을 방해할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다 확인해서 치워요. 인공물질 중에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서 치우고, 또 하나 저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류시설. 저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지하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는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 두거든요. 자, 교과서 이제 92쪽으로 가시고, 교재는 62쪽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제 폭설 해볼게요. 폭설. 하지 마요. 나 할 거예요. 폭설. 폭설이 어떤 현상인지 모르시는 분? 저요. 네, 그래요. 아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폭설은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입니다. 눈이 내려요? 네. 눈이 많이 쏟아지는 거고요. 어느 계절에 발생할까요? 여름에. 여름이요? 네, 여름에. 여름이 어디요? 호주. 호주요. 네, 호주는 7월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쵸? 우리나라 기준이 반대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폭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당연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폭설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강원도. 당연히 강원도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을 하시죠? 네. 맨날 뉴스 나오는 게 뭐 대관령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여있니 어쩌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곳이 이제 대부분 강원도인데, 사실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네, 그래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서해안 지역에도 폭설이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군데에 왜 폭설이 많이 내리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를 좀 간단히 그려볼게요. 청주는 폭설이 힘들어요. 네, 우리나라는 우리가 있는 청주시는 폭설이 잘 안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 폭설이 자주 오는 지역이 첫 번째, 여기 동해 지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서해안 지역, 이 두 군데에 폭설이 좀 많이 오는데요. 자, 원인이 두 군데가 서로 각각 달라요. 그거를 볼 건데, 첫 번째 동해 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 쪽에는 여러분들, 동해에 우리가 강원도 지역을 갈 때는 항상 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38선을 넘어요? 여러분 북한 갑니까? 네. 원래 북한에 나와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높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맥의 이름이 뭐죠? 태백산맥. 그렇습니다. 이거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지리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 이 태백산맥에 여러분들 뭐 설악산도 있고, 뭐 북한에 있는 금강산도 있고, 뭐 이런 높은 산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높이 1000m가 넘어가네.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저기 외국이죠? 자, 자, 이런 태백산맥이 있는데, 자, 이 태백산맥이 바로 동해안, 특히 이 강원도 지역에 내리는 폭설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해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동해에서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불어서 온다고 해봅시다. 자, 불어서 온 다음에 이 공기가 이 산맥을 통과를 한다고 해볼게요. 통과를 한다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높이가 어쨌든 1km가 넘습니다. 1000m가 넘어요. 자, 그러면 공기가 여기를 이렇게 넘어갈 때 그냥 산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얘가 터널이에요? 터널처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돌아가야죠. 네.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빙글 돌아가지는 않고요. 보통 공기가 이렇게 산맥을 타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타고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상승기류. 그렇죠. 지금 상승기류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갑니까? 아니죠. 산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앞에서 불렀었는데 혹시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이런 상승을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힌트는 한랭전선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시간에 또 한랭전선. 강제상승. 아, 정답. 네, 강제상승이에요, 강제상승. 그러니까 산맥 때문에 강제로 공기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강제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올라가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상승기류가 발달하니까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산맥의 동쪽 지역에 강제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폭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가운 저기 저기압성 기류가 높은 산맥을 넘으면서 여기서 강제 상승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은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강제로 산맥을 넘다가 눈이 내리는 폭설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서해안에 내리는 폭설 얘기할 건데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핵심 내용. 자, 여기 서해안에는 그런 폭설이 이제 왜 많이 내리느냐? 여기는 높은 산도 없는데, 그죠? 자, 요걸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주로 지배하는 정체성 고기압이 하나 있었죠? 대표적인 네? 네, 그렇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베리아 고기압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습니다. 자,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겨울철이 되면은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서요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기 바다를 건너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바다 이름이 뭐죠? 황해. 중국에서도 황해라고 해요, 심지어. 아, 그래요? 네. 황해 또는 우리는 서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를 건너면서 이 시베리아 기단은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를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여기 시베리아 고기압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황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나라 서해 지역입니다. 서해안. 자, 이렇게 됐을 때 볼게요. 아, 밑에서 안 보이시죠? 보일게요. 자. 자, 우리나라에 오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성질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 오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성질, 기온은요? 한랭이에요. 습도는요?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랭건조한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자, 이 한랭건조한 고기압이요. 우리나라로 확장해오는 과정에서 이 황해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자, 이 황해바다를 지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이 황해바다를 지날 때 얘랑 얘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더 따뜻할까요? 황해가 따뜻해요. 그렇죠. 당연히 바닷물인 이 황해가 좀 더 따뜻하겠죠. 얘는 워낙 차가우니까. 자, 그래서 얘가 더 따뜻하다 보니까 둘의 기온 차이, 즉 온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열의 전달이 발생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열은 항상 여러분들 더운 데에서 차가운 데로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이동을 하면 될까요? 황해에서 시베리아. 그렇죠. 여기로 열 전달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황해에서 이 차가운 공기 덩어리로 열이 전달이 되고요. 그와 함께 여기서 여기로 또 한 가지를 또 주게 돼요. 그렇죠. 증발하니까 수증기 또 갖다 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어디선가 많이 본 두 글자가 또 등장을 하죠? 네, 두 개가 열과 수증기. 그렇죠? 앞에서 본 것 같아요. 앞에서 본 것 같죠? 네, 계속 본 게 계속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공기 덩어리에 열과 수증기가 또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황해를 건너면서. 자, 그래서 열과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데
그럼 어때요? 여기 밑에 공기가 슬슬 열과 수증기를 받으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슬슬. 물론 우리가 뭐 말하듯이 뭐 30도짜리 공기가 되진 않고 그거보다는. 근데 위에 있는 공기보다는 따뜻하면서 습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럼 어때요? 위에는 차갑고 밑에는 따뜻합니다. 그럼 이 따뜻한 공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슬슬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기류? 상승기류. 그렇죠. 상승기류가 이제 공기 내부에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황해를 건너면서 이 황해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받은 이 공기 덩어리에서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근처로 오게 되면은 슬슬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두꺼운 구름에서 강수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땐 추우니까 공기덩어리에서 비가 내리지는 않고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한 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고급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 한랭건조한 공기덩어리가 황해를 지나면서 성질이 바뀌어서 폭설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공기의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단이 변질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를 건너면서 밑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폭설. 이게 바로 서해안 지역의 폭설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누굴로 인한 폭설이 더 흔해요. 더 흔해요. 뉴스 찾 나와요. 네, 자주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강원도가 더 많을 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기출문제에 심지어 위성영상으로도 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2쪽, 교과서는 92쪽에 발생한 날의 위성영상 있거든요. 위성영상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세요. 자, 위성영상 보시면 거기 우리나라 그림 옆에 서해 지역 찾으셨나요? 황해. 자, 황해 보시면 중국하고 러시아 쪽은 하늘이 깨끗하죠. 네. 시커멓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점점 동글동글한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네. 이 동글동글한 구름 보시면 굉장히 밝죠? 네. 얘가 가시 형상인데 동글동글한 게 밝은 거 보니까 구름이 좀 두께가? 있다. 두께가 꽤 있어요. 그쵸? 그 두꺼운 구름이 바로 이 저근형 구름인 거예요. 전부 다 저근형 구름. 그러니까 점점 여기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만들어진 구름이 서해를 타고 넘어오면서 점점 두꺼운 구름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폭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성사진이 전형적으로 폭설을 뿌리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위성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 우리나라 그 전라도 지역에 보면 하얗게 색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걔가 이게 눈이 내려서 쌓인 거예요. 네. 눈이 내려서 쌓인 거. 우리나라 땅 위에 거기 하얗게 칠해진 거 있잖아요. 걔가 이미 눈이 쌓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폭설이 내렸을 때 전형적인 위성사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 폭설이고요.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이 폭설이 내리면. 스키장이 장사가 되나요? 스키장이 장사가 되는 건 피해가 아니죠?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 같은 건 이제 녹으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거고. 군인들이 통합이. 군인들이 고통받는다. 네. 여러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게 아니라 동일수인 거로. 어떤 피해를 많이 입을까요? 미끄러져요. 미끄러진다. 미끄러운 피해도 있죠. 카메라스는 치워.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눈이요. 엄청 두껍게 쌓이잖아요. 폭설 내리면. 그쵸? 네. 얘가 엄청 무거워요. 눈을 막 건물이 무너져요. 무게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닐하우스가 이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견딜 수 있어요? 우리 학교요? 우리 학교는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무게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나 또는 굉장히 약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얘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실제로 이 폭설로 인해서 체육관 건물이 무너지고 뭐 강당 같은 게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폭설이 내릴 때는 실제로 지붕 같은 데에 눈이 안 쌓이도록 이렇게 경사를 잘 구축을 하고 좀 쌓일 것 같으면 눈을 빨리 치우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폭설도 그런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폭설 이 정도 보시고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시면 강풍은 아까 대충 얘기했었죠? 네. 태풍은 이렇게 강풍을 보시면 되는데 강풍은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강풍을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가 뭐가 올 때인가요? 태풍. 당연히 태풍 올 때가 가장 심하겠죠? 그래서 강풍은 당연히 태풍 올 때가 가장 심한데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 있어요. 네. 자, 강풍 피해가 우리나라 계절적인 것도 있어요. 자, 여름은 당연히 태풍 올 때가 가장 피해가 심할 텐데 계절적으로 여름보다는 사실 겨울철이 기본적으로 강풍이 많이 붑니다. 자, 왜 그러냐? 그거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저기로 저기로 좀 가보실래요? 저기 56쪽. 자, 56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그림 계절에 따른 일기도 좀 잠깐 보세요. 계절에 따른 일기도. 자, 거기 보면은 여름철 일기도 하고 겨울철 일기도 보이시죠? 네. 자, 거기 봤을 때 우리나라 근처에 등압선 간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압선 간격. 어? 등압선이 뭔지 아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압선은 거기에 숫자 써있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 그려진 거 이게 등압선이에요. 아, 요 선 따라갔을 때 이렇게 숫자 나오면 아, 1013 헥토파스칼인 기압길이 이어놓은 거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등압선들 간격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름철하고 겨울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근처에서 등압선 간격이 어느 경우가 더 좁아요? 겨울철이 더 좁죠. 이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맞아요. 풍속이 빠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겨울철이 기본적으로 풍속이 더 빠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유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워낙 강한 고기압이라서 그래요. 기압값이 높은.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에서 기본적으로 풍속이 빠르기 때문에 겨울철에 강풍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산불이 발생하면 이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이 퍼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강풍은 요걸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쉽다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박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수의 성질로 넘어가겠습니다.